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환우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과의 인터뷰 같이 먼저 보실까요? 21년 9월에요. 그 건강검진하다가 그 4기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7.6cm인가 이렇게 뼈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전이가 되면서 수술이 불가능해서 또 수술을 못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로 어떻게 뇌까지 올라갔지? 어머.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25년 넘게 했었고요. 하루에 한갑 전후로 해서 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 매년 그 건강검진을 매년 받았거든요. 받았고, 건강검진을 해요? PCT를 추가적으로 해서 받았는데, 어머. 그 건강검진 받은 지 1년도 채안 돼서 한 9개월 만에 그 어머. 건강검진 결과에서 그럼 안 폐암이라는 나타났다는 거야? 게 나와서 좀 너무 많이, 무섭다. 예, 황당했던 것 같아요. 매년 건강검진을 하셨고, 흡연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PET CT까지 찍었는데,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는 말인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것 이제 같아요.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가, 말도 안 돼. 조금이라도 뭔가 신호가 오지 않나. 야, 교수님, 이게 대체 저분이 몸속에 폐암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예. 환자마다 이제 폐암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폐암이 두 배로 커지는 시간이 5, 6개월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개월 동안 암이 자라서 전이된 상태로 발견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저선량 CT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아까 그 환자분처럼 내일부터 암이 생겨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내년 이맘때 CT에서 4기 폐암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4기 폐암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로 저선량 CT로 꾸준히 매년 검진을 받아도 4기 폐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섭다. 아니, 근데 이 폐암이 왜 이렇게 뇌까지 쉽게 전이가 되는 걸까요? 폐에 생긴 종양은 주로 림프절이나 혈관을 통해서 타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데요. 네. 특히 전이가 잘 되는 부위로는 뇌, 간, 뼈, 부신이라는 복강내 장기가 있습니다. 암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장기로도 얼마든지 전이가 될수 있습니다. 폐암은 이제 전신에 전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환우의 사례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폐암으로 이제 목에 림프절 전이까지 일어난 환우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팟시티라는 특수 영상 촬영입니다.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부위가 이제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폐 또 좌측폐 주변에 있는 림파절뿐만 아니라 왼쪽 목 쪽에 있는 림파절까지 이제 그러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기 목의 임파선까지 이제 전이가 일어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좀 일어나나요? 그 정도 되면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제 목 쪽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환자분들이 목에 뭐가 만져져서 오죠. 만져. 목에 만져져서 오는데 대부분은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에 만져지는데 통증이 있고 자라는 느낌이 있고 심해지면은 삼킴 기능에 이제 장애를 주고 얼굴이 또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위가 커지면은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팔에 마비가 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